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유튜브의 노마드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랑 제 얼굴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유료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광고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강좌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유료이긴 하지만 한 번 구매하고 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랑 제 얼굴을 같이 동시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게 한 번 구매할 때 44,000원인데 이걸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료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하고 싶지 않았고 좀 활용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하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반디캠이란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44,000원 한번 결제하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결제를 했고요.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기능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는 거 자체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반디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와요. 컴퓨터 화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엄청 직관적이죠. 이 프로그램 안에 엄청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녹화한다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녹화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직접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좌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반디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화면 녹화가 가능하고 게임 녹화도 가능하고 장치 녹화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일단 저는 지금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냐면 로지텍 720 네, 웹캠을 하나 설치해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웹캠에는 카메라가 있고 저의 음성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캠 하나만 설치해두고 반디캠을 그냥 실행하면 네,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정품 구매 위쪽에 눌러보시면 가격이 나오죠. 이거는 PC당 가격이에요. 보통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한번 결제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PC를 결제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PC랑 제 노트북 두 개 결제해서 66,000원에 결제를 했고 구매하기 하면 이제 메일로 이제 구매한 관련된 이제 정보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사용 방법은요, 여기서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고 이거 괜찮네 하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 구매 안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니에요. 어쨌든 설치를 해서 들어가면 먼저 처음에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요. 이렇게 지금 351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한 지 3분 59초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막대바 있죠? 이거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으면 그 녹음하는 톤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아무것도 안 뜨면 음성 녹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클릭하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영상이 정지가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영상이 바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엄청 쉽죠? 총 4가지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딜 찍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왼쪽에 부분에 이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녹화할 영역을 내가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이 자동으로 생겨요. 보통 유튜브는 이제 16:9 이 비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따라서 화면의 사각형 영역을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정의 크기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그 부분만 네모 박스가 생겨요. 지금 이건 촬영 중이라서 안 보이지만 저는 전체 화면으로 진행하는데요. 사실 제가 컴퓨터를 할 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요. 왼쪽에도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에도 모니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1, 2
어디를 촬영할 거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마우스를 주변으로 해서 이런 크기별로 촬영해 주세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그 부분만 촬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화면을 촬영할 건지 알아봤고요. 만약에 게임을 촬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녹화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화살표 부분은 네, 마우스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마우스에 그 노란 색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에요. 마우스 눌러보면요. 마우스 커서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말 건지를 하면 마우스 커서가 표시가 안 돼요. 아예 네, 표시해야겠죠. 그리고 마우스 한번 클릭할 때 지금 빨간색 뜨나요? 그것도 제가 다 설정해 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한번 클릭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빨갛게 변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클릭할 때 이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표시해 주면 좋겠죠. 마우스 하이라이트 효과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 마우스 뒤에 이렇게 노란 색깔 따라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크기도 역시 조정이 가능하고요. 더 크게도 되겠죠. 더 200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주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저는 보통 80 정도를 두고요. 이 마우스 주변 색깔이라던가 클릭했을 때의 색상도 이 부분을 선택하면 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화면을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서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 클릭할 때 따닥 이런 소리 나오죠. 그래서 그런 효과음을 넣으려면 여기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엄청 쉽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볼게요. 소리 부분에 가면 소리 녹음하기가 체크되어 있어요. 당연히 소리 녹음 같이 해야겠죠. 소리 녹음을 안 하기 하면 진짜 음성이 녹음이 안 돼요. 기본 오디오 장치에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웹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 웹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 웹캠 부분 들어가면요. 웹캠 오버레이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얼굴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 없이 이 화면만 촬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얼굴 부분만 따로 영상으로 빼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이 부분까지 클릭을 하시면 MP4 파일로 저장하기가 되어서 제 얼굴 부분만 또 따로 촬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 얼굴이 나오는 거 보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아래쪽에 고급 옵션에서 녹화 대상 화면에 웹캠 영상 출력하기를 눌러두면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제 얼굴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체크 해제하면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자동으로 로고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항상 영상의 상단에 띄운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저는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직관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한국어예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이 폴더예요. 이 폴더를 클릭하면 내가 촬영한 영상이 담겨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클릭하면 영상을 보게 되고 엄청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영상 길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온라인상에 지금 반디캠처럼 무료로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OB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OBS 프로그램은 저처럼 듀얼 모니터를 쓰는 분이 아니라면 혹은 노트북에서만 쓴다면 조금 활용하기가 전 불편했어요. 44,000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저처럼 계속 찍는다거나 아니면 강의 영상을 찍으시는 분한테는 큰 돈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저는 이렇게 구매해서 그냥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이게 평가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판 먼저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 한번 해보시고 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근데 그때 결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럼 안녕!